최애 입덕하는 순간은 마치 트럭에 치이는 순간 같다고 하죠. 법동사고를 낸 최애 매력을 탐구해보는 시간입니다. 그 첫 타자는 마천 51권 표지를 멋지게 장식해준 아티스. 아티스에게 입덕하신 분들을 위한 아티스 입덕 모먼트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아티스는 광명계의 저항군을 이끄는 리더로서 젊은 나이에도 카리스마가 어마어마합니다. 항상 맨 앞에서 선봉장으로 군대를 지휘하는 모습을 보면 입덕을 몇 번 해도 모자라죠. 불리한 상황에서도 겁먹지 않고 달려나가는 용기까지. 어린 나이에도 리더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건 아티스의 카리스마 때문이겠죠? 아티스는 카리스마만큼 전투력도 1등급인 전사인데요. 창을 주 무기로 다뤄 창술도 뛰어나고 마법 능력도 훌륭해서 황금왕가의 전투에서 전혀 밀리지 않고 싸웁니다. 또한 눈치와 상황 판단력이 빨라서 손오공 일행이 발견하지 못한 잔혹마왕의 반지를 보고 서커스단이 잔혹마왕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바로 알아챕니다. 지력, 전투력, 카리스마까지 완벽한 아티스입니다. 아티스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경험이 많은데요. 엄마는 아티스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잃었고 임평대왕도 제자들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아티스는 자신이 약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가지고 있죠. 울보에 쑥스럼 많은 어린아이였던 아티스가 냉철하고 직설적인 성격으로 자란 것 또한 약한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아티스는 사실 동료와 친구들 생각만 하는 정 많은 사람입니다. 동료를 구하고 싶은 마음에 이성을 잃고 마법천자문을 부수려는 무모한 행동도 한 적이 있죠. 동료를 희생시킬 바엔 스스로 목숨을 희생하려는 친구를 위하는 마음이 큰 사람입니다. 절친인 렌을 잃은 아티스는 50권에서 카이마저 사라져 걱정이 이만저만 아닌데요. 아티스는 카이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아티스에게 입덕하는 순간을 모은 매력 탐구 시간이었습니다. 아티스의 매력을 살펴보니 어딜 가도 빼놓을 수 없는 리더감이네요. 최후의 전투에서 아티스는 광명계를 승리로 이끌고 평화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다음 입덕 모먼트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